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분 연습을 해보려고 화성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따뜻한 느낌의 글귀와 서체를 함께 연습해 볼게요. 캘리그라피는 글귀의 느낌에 맞는 서체로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느낌의 글귀를 많이 찾아서 쓰시잖아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늘 함께 써볼게요. 이렇게 자음을 크게 써주시고 받침을 자음이나 모음보다 이렇게 작게 붙여주시면 좀 귀여운 느낌이 들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서체가 됩니다. 이 규칙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조금씩 바꿔서 응용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글씨의 획도 이렇게 각을 주지 마시고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세요. 글귀의 내용처럼 보들보들 부드럽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적어보시면 좀 더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서체에 잘 어울리는 글귀를 여러 가지 찾아서 적어볼게요. 카페 메뉴도 이런 서체와 잘 맞는데요. 이렇게 초성을 크게, 중성, 종성을 초성보다 작게 해서 귀엽게 표현을 해보았어요. 따뜻한 봄날 친구에게 꽃 구경 갈까? 라고 귀엽게 말해볼까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서체도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옆에다가 귀여운 꽃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꽃의 쌍기역을 큼직하게 강조를 해주고 받침을 작게 써서 구도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는 반대로 강조하는 부분을 좀 다르게 써볼까요? 받침을 강조를 해볼게요. 앞에서와는 좀 다르게 받침의 치읓을 강조를 해보았어요. 이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받침을 크게 한 것과 받침을 작게 한 것. 위쪽은 좀 귀여운 느낌, 아래쪽은 좀 우아한 느낌. 좀 다르지 않으세요? 솜구름. 솜털같이 부드러운 구름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써보세요. 구름의 모양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간단한 그림 그려주시고 뭐 색연필이나 마카 같은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색칠을 해주셔도 돼요. 물감은 금방 번지니까 물감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서 칠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마카로 이렇게 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비슷한 글귀를 찾아서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볼 거예요. 캘리그라피를 잘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말로는 전하기 어색한 말을 글씨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체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글씨에 표현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행복해지는 연습하기. 문장에서 이렇게 행복을 좀 크게 적어주고 뒤에 해지는 이쪽은 좀 작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연습도 뒤에 하기보다는 좀 글씨 크기를 크게 적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뒤에 하트까지 그려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글귀의 모양, 글씨의 모양에 따뜻함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새 종이를 펴서 좀 다른 문장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카페 메뉴에 좀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글씨체가
카페 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크림 케이크는 생각만 해도 좀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시죠? 그 느낌을 글씨체에 담아서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 적어보았고요.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까지 그려주면 좀 더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요즘에 딸기가 많아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펜이나 마카로 색칠을 해주세요. 그러면 뭔가 좀 더 완성된 느낌,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연유 라떼 적어볼게요.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레모네이드 등등등 다른 카페 메뉴도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따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위쪽에 여백이 있으면 커피잔 한 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쓱쓱 그림을 그려주고 마카로 위쪽에만 색칠을 해주어도 뭔가 커피 같은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새로운 문장을 또 적어 보겠습니다. 문장을 쓰실 때 글씨 크기는 다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장 안에서 좀 중요한 단어 같은 거를 조금 크게 적어 주시고 나머지 조사나 설명하는 글 같은 거는 좀 작게 써주셔도 돼요. 문장 연습을 하실 때 모든 글씨 크기를 공책에 적으신 것처럼 똑같이 적어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적어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캘리그라피 하는 느낌을 좀 더 낼 수 있거든요. 옆에 별까지 그려서 완성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글자 간격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글자 간격들은 이렇게 다 좁혀서 써주세요. 그리고 글귀의 높낮이도 이렇게 똑같이 쭉 쓰지 않고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씩 바꿔주시면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 참 예쁘다 너처럼 이렇게 문장을 써주고 여기는 달을 그려보았어요. 전체적인 문장 구도를 봐주시면 이렇게 위쪽에 하늘이라는 글자 밑에 참을 넣어주고 이렇게 예쁘다 밑에 이제 공간이 좀 있으니까 처럼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글자들을 모아주었고요. 이렇게 공간이 없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느낌이 한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도록 문장을 적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써주세요. 그리고 옆쪽에 공간이 남았으니까 한 두 문장 정도 더 연습을 해볼게요. 저도 요즘은 주로 붓펜만 썼는데 오랜만에 붓 연습을 하니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네요. 역시 캘리그라피는 붓으로 해야 제맛인 것 같은데 붓펜이 워낙 편리하니까 이제 붓펜도 이제 안 쓸 순 없죠. 붓이든 붓펜이든 글씨는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마시고요. 하루에 조금씩, 그냥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 써본 문장은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내 편.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이제 공간이 남았으니까. 봄날 같은 너에게. 봄날을 좀 크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옆에 이렇게 귀엽게 풀꽃도 좀 그려주시고요. 마카로 이렇게 쓱쓱 색칠을 해주면 돼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찾아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글귀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